축하드립니다, 유 국장님.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으니 내가 맡았던 일들 잘 부탁하네. 아, 그래서 말씀이네요. 9.1 리조트권 어떻게 처리할까요? 위에서 바라는 대로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. 아니, 그냥 원칙대로 진행시켜봐. 예. 그거 잘만 다루면 국회장 그 늙은이한테 한방 먹을 수도 있을 거야. 국회장은 그간 저희 뒤를 봐줬던 사람 아닙니까? 우리가 계속 국회장 그늘 아래만 있을 순 없지 않나? 알겠습니다. 그럼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. 아, 형 다리 괜찮은 거야? 빼봐. 알았죠. 자. 아니, 파스 비싼 거 붙이면 나을 것 같아. 이제 너. 아유, 완전 상전 난스럽어. 뭐가 어떻게 됐다고? 백승훈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증인 출석 요구도 거부하겠답니다.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요. 아, 이 자식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? 어? 아니,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?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커봐,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고서 이 자식이 피해 다니는 거야, 요리조리. 그렇겠지. 그럼 집에 앉아서 날 잡아 잡수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겠어? 뭐가 무서운 사람들이야? 법이 무서워? 돈이 무서워? 어? 당연한 거 아니야?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백승훈이 법정으로 끌어내면은 보호자로 이자경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? 내기할까? 아이, 뭐가 재밌어? 형 또 이거 사건 알아본다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아이, 내가 또 들춰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. 야, 법정에 어디 한번 업혀서 들어가 보자. 야, 그것도 괜찮다. 어? 아. 재밌지?